Times. 이 사람 진짜 외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외계인 아니고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도 시연하는 거를 미리 지켜보고 이제 리뷰를 시작하는 건데 뭐 이제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아직도 신기해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져. 네. 어디서 이런 곡들은 자꾸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꾸 더 카피를 해오는 건지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치는 걸 보면서 이걸 만든 사람이 분명히 누구 치라고 만든 건 아닐 텐데 네. 그걸 만드는 사람이나 네. 그걸 또 치고 있는 사람이나 진짜 참. 아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네. 이상하고 대단한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사실 진짜 저는 제가 눈앞에서 이제 기타를 치는 거를 본 사람 중에 뭐 거의 제일 잘 치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정말 늘 볼 때마다 진짜 눈호강 귀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엄청난 연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오늘도 마토 씨가 나왔다라는 거는 고성능 기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폴 길버트나 에드워드 벤 에일런도 봤습니다. 직접. 아, 네네네. 네. 스티브 루카소도 보고요. 또 누구지? 룸 335가 누구죠? 레디 클레이튼도 네, 갈튼도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누노, 스티브 바이, 봤죠, 네, 그리고 우리 토시나바시, 또 이거, 네, 잭와일드, 네, 다 봤었죠. 그리고 잉베이 맘스틴도 봤었고요. 네. 제일 낫지 않습니까? 어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력이. 제가 설사 기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우 아닙니다. 기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약간 숙이는 정도면 될 것 네. 같은데. 기진 않아도 됩니다. 네, 그만큼 뭐 거의 지금 우리나라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는 진짜 테크닉이 최상위에 있는 우리 마토 씨와 함께 오늘 기타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단한 기타리스트를 만나도 설설 기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냥 네, 살짝 그냥 예우를 표현하는. 안녕하세요. 잘 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토 씨와 함께 리뷰해 볼 기어는요. 아이바네즈의 RGD 액션 라벨입니다. 액션 라벨. 야, 또 액션 라벨인데 이게 좋은데 무거워요. 아 너무 무겁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액션 라벨 그리고 오늘 마토 씨는 역시 블랙 라벨. 블랙 라벨. 네, 그렇습니다. 늘 그렇죠. 새까맣습니다. 자, 이 액션 라벨이라는 시리즈는요. 모던 일렉트릭 기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좀 새로운 사양들을 그렇죠? 도입해서 만들어진 라인업이죠. 이번에는 이제 피시맨 모던 픽업과 코일 탭 스위치, 모노레일 브릿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델명이 RGD61ALA인데 여기 RG가 이제 그 RG 시리즈의 D는 네. 그 드롭. 네, 네. 드롭 튜닝. 지금은 드롭 C 튜닝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드롭 튜닝의 뒤에 AL은 액션 라벨 그리고 마지막 A는 아마도 애쉬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6-1은 6현의 1 고정형 브릿지 아마도 네. 그래서 네. RG의 드롭 튜닝의 6현 고정형 브릿지 액션 라벨 애쉬 바디 이런 게 이제 모델명 거의 맞추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기가 막히네요. 아이바네즈 모델명 이 정도까지 해독할 수 있게 되다니 이거 네. 진짜 장족의 발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RGD 61 알라 모델 알라 그바르 자 123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잘 만들었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전장 100cm. 무게가 아주 충격적으로 야 설마 4kg가 넘겠어 아이바네즈인데 그냥 오늘 우리가 힘이 없는 거겠지 이랬는데 4.31kg입니다. 야 역대급 무게예요 아이바네즈에서는. 네. 자 두께는 46mm. 오호. 12프레트 뛰뚫레는 의외로 또 여기는 또 가늘어요. 74mm입니다. 하하. 바디는 애쉬 바디고요. 그래도 뭐. 각종 다양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군요. 네, 네 개는 니트로 위저드 5피스 빵에 빵에 월럿으로 좋다.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고토 MGT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오호. 그리고 트러스로드 조절할 수 있게 여기 열 수 있게 되어 있죠. 캐비들이죠? 네, 그리고 마카사라 에보니 마카사라 에보니 지판에 화이트 스텝 옵셋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 반반 그리고 400mm 지판 공열 반지름의 스케일 길이는 673mm입니다. 26.5인치예요. 그래서 네. 드랍 튜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 네. 그렇군요.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렛은 24 전보 서브 제로 트리티드 프렛이고요. 오, 그리고 픽업에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세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강이죠. 네, 넥 쪽에는 알리코 픽업이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 쪽에는 세라믹 마그넷입니다. 그렇게 섞어놨네요. 네, 알리코와 세라믹을 섞어놨죠. 네, 컨트롤은 보이싱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3웨이에 코일 탭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코일탭 같은 경우에는 이너사이드만 먹게 돼요. 코일탭을 온 해놓으면은 네. 브릿지 쪽에서는 브릿지 이너, 센터에서는 이너, 넥에서는 넥 이너 이렇게 먹게 되고요. 네. 그리고 코일탭이 꺼져 있으면 험쌍 험 이렇게 되겠죠. 아 그냥
그냥 깁슨이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 시트를 이용해서 또 사운드 다채롭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노레일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이거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네. 네. 보이스 원의 보이스 원의 험버커 프론트입니다. 네. 네. 아주 든든한 사운드가 나네요. 어휴, 꽉 차네요. 네, 쌍엄. 오. 든든합니다. 브릿지. 뭘 쳐도 이상해. 간단한 것 같은데 뭐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코일템 먼저 갈까요? 네, 네, 코일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보이스 원의 싱글 네. 프론트입니다. 네. 싱글도 꽤 싱글스럽네요. 두께감이 느껴지는 네. 느낌 사운드네요. 네. 그렇죠. 좀 두터워요. 이게 쌍 이너였고요. 그럼 브릿지 이너. 네. 네. 브릿지 이너입니다. 네. 네. 일반 싱글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두께감이 느껴지는 사운드고요. 험버커가 워낙에 두꺼웠다 네. 보니까 이 정도 빠지네요. 자, 그럼 보이스를 바꿔볼까요? 보이스 2의 프론트 험버커입니다. 네. 투가 좀 라이트하네요. 험버커예요 지금? 네, 지금 코일템 아니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쌍엄. 약간 라이트해진 것 같아요. 네네네, 보이스 2가 네. 확실히 좀 라이트하네요. 브릿지. 그러면 여기서 코일탭까지 하게 되면 사운드가 기대가 되네요. 네, 보이스 코일탭. 코일탭. 왜? 아~ 가장 좀 사운드가 많이 빠지면서 좀 어쿠스틱한 느낌도 살짝 나고요. 네. 쌍싱. 어, 많이 나네요. 어쿠스틱한 네. 느낌. 브릿지. 좀 그 스트라토캐스터가 반탐급 정도라면 네. 얘는 헤비웨이트에서부터 한 미들급 거기까지는 커버하네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싱글 기타에서 들을 수 있는 2단 4단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네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싱글 톤을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는 정도의 톤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샬로 가볼게요. 마샬로 가서 보이스 원. 네. 네. 보이스 원 험버커. 개인이 먹으려고 센데? 왜지? 왜 이렇게 세지? 바로 코일탭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보이스 2 해보죠. 네, 네.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 해보죠. 보이스 2 보이스 험버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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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보이스 2 싱글. 네. 어 이렇게 어쿠스틱한 네 그렇죠 이 네 쪽에 보이스 2의 코일 탭이 약간 피에조 소리 살짝, 네,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이 같은 있어요. 느낌이 네.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보이스 원 쌍엄. 네. 마샬에서 개인이 먹냐고. 보이스 2 쌍엄. 보이스 2 쌍엄. 보이스 원 코일탭 좋아요. 이번에는 브릿지 네. 보이스 원 보이스 원 험버커. 야. 그다음에 보이스 2 험버커. 좋다. 보이스 원 코일 탭. 보이스 투 코일 탭. 투 코일 탭. 야, 보이스 투 코일 탭이 제일 라이트한 건데 그래도 육중해요. 아직도 네. 네. 굉장히 톤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자, 이제는 듀얼리스트 뭐. 네. 듀얼리스트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가 둘이 치는 것 같다 그래갖고 듀얼리스트 아니야? 아 이게 좀
블루스톤 같은 걸. 네, 네. 자, 레드 락스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보이스 2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오우, 씨, 멋있어. 멋있는 사운드. 자, 이번 마샬 게인. 마샬 게인. 레디. 오, 좋아요. 이번에는 다시 팬더로 돌아와서 클린턴 메이킹에서부터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딜레이 리볼브 코러스. 네. 오. 보이스 2의 싱글로 하면 어떨까요? 보이스 2의 지금 싱글에 그러면 똑같이 네. 험버커로. 네. 아, 험버커래. 그 프론트 싱글이요. 쌍싱은 쌍싱. 아이고 무서워. 네. 그다음에 이제 레드락을 밟아서 솔로를 한번. 기타 무섭게 치네요. 이 사람 이 사람 제일 나. 제일 잘 치는 것 같아. 제일 잘 치는 것 같아. 제일 나.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보다 또 더 멋진 연주를 이제 또 시연으로 보여주실 건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요 기타로는 폴라리스의 언패밀리어라는 네.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언패밀리어? 네. 아 그렇군요. 패밀리어. 친숙한 그 패밀리어. 친숙하지 않은데. 아 언패밀리어. 네. 어쩐지 안 친숙. 안 친숙하다. 어디 안 친숙해? 어디가 패밀리어해? 아주 안 친숙한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 봐도 친숙해지지 않아. 친숙해지지가 않아. 절대 친해질 수 예, 없을 거예요. 아,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 제목 기가 막히게 좋네요. 아, 언패밀리어.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건 뭐 대단하네요. 오늘도 충격적인 연주 잘 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판결평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헤비급에서 미들급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범용적인 중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범용적인 중중이. 중중 쪽에서는 범용성일 수 있어요. 네. 네. 중중이. 범용적인 중중이. 네. 저는 너의 중저음을 알라. 아주 ALA. 네. 네. 알라. 네. 스쿼트 너의 중음을 ALA.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점이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77점 나왔네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네, 지금 다 뭔가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한 항목이 편의성 네. 16점이다 나왔네요. 셋 다 나왔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제 조금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어서 16, 17, 18 그래도 높게 나왔어요. 네, 높게 나왔어요. 디자인 상당히 이뻐요. 멋있죠. 네. 네. 이 미래지향적인 저 어떤 뭐 사이버펑크한 디자인. 네. 네. 그다음에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마토 씨는 18점을 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12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네, 이런 그 다운 튜닝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능한 기타가 뭐 많지는 않으니까 네. 네, 충분히 가성비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사운드는 25, 26점 정도의 포진에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알라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ARMS? 네. ALMS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액션 라벨 멀티 스케일. 네 맞습니다. 멀티 액션 라벨 멀티 스케일. 네, 그 이거는 딱 보면은 RGD잖아요. 그래서 RG의 네. 드롭의 7현, 네. 픽스드 브릿지, 액션 라벨, 네, 멀티 스케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독이다. 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해독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옛날에는 아이바네즈 모델명 한 글자도 알아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알아먹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것도 역시 12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멀티 스케일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